1편이 나오고 나서도 이제 범죄도시 4에서 못 이룬 그 폴리스 다크 아미의 꿈을 아 이번에 경찰로 돌아왔습니다. 정말 그 직감을 믿고 무조건 직진하는 의욕 충만 열혈 경찰 최 소장 역을 맡으셨는데 최 소장의 매력 좀 소개해 주세요.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인 것 같아요. 네. 상상력이 풍부하다. 네. 네. 그리고 또 직감이. 예, 그 직감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계속 상상, 영화를 많이 본 사람 같고. 극 중에서. 할 일이 없거든요. 저 시골 경찰에서. 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. 예. 주로 영화 시청을 많이 하거나 상상을 많이 한 상상력이 풍부한 소장인 것 같아요. 경찰력을 맡으시니까 어떠셨나요? 그냥 옷만 바꿔입고 옷만 바꿔입은 상상력이 풍부한 어떤 그런 인물이 예, 알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캐릭터를 그러면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? 감독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감독님이 진짜 아이디어가 진짜 많으세요. 정말 차고 넘치는 아이디어 뱅크. 예, 뱅크세요.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더 인물이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쌓여갔었던 것 같아요. 감독님과 함께 예, 최 소장 예. 저기 최 소장 역할이 슬랩스틱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. 예. 사실 슬랩스틱이 연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. 어려운 연기거든요. 어떤 한 장면을 연기하기 위해서 스폰 할 수 없지만 연습실을 제가 빌려갖고 아, 우리 재요한 연습을 예. 하고 연습에서 그 씬을 위해서 네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틀 정도 이렇게 전에 무용하던 친구 불러서 이거 어떠냐 어떠냐 이렇게 예. 연습을 네, 그 모습을 찾아가서 감독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정말 대단한 게 핸섬 가이즈는 정말 데뷔되는 신이 나오네요. 자체 개발한 춤도 나오고요. 그리고 안무가 이게 무용 을 하시는 분한테 배운 아니요 같이 어떤지 느낌만 봐달라 봐달라고 한 슬랩스틱 예 그 씬 약간 데뷔되는 신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5편이 나오고 나서도 이제 범죄도시 4에서 못 이룬 그 폴리스 다크 아미의 꿈을 해선 가이즈에서 해소를 했다는 이제 관객들의 반응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앞에 비슷한 역할을 좀 담당하셔서 옷만 바꿔 입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범죄도시 4에서 담당한 코미디와 헬성가이즈에서 담당한 코미디와 좀 다르게 접근하신 부분이 현 씨, 좀 다르게 접근한 부분이 있을까요? 장희수와 이번에 최 소장 그 장희수라는 역할은 그냥 정말 마동석 선배님한테 기대기만 해도 연기가 코미디가 자연 발화가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호흡을 많이 맞춘 상태였고 그 전에 그리고 그 역할과 그 역할로 시리즈를 해온 시간이 있어서 좀 많은 것들을 알고 코미디를 했다면 이 핸섬 가이즈 같은 경우는 이 정교한 세팅이 필요한 상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감각을 살려도 그 세팅과 그 호흡이 타이밍들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상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코미디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순간을 그 타이밍과 이제 상대 배우들이 서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 코미디를 하기 위해서 정교한 세팅을 했던 코미디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감독님이 이게 모니터에서 보시는 그 독특한 이 코미디의 어떤 포인트를 정말 기가 막히게 알고 계세요. 이렇게 디렉션을 받으러 가면 저 혼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지점을 감독님 그걸 깨뚫고 계세요.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랬고 나중에는 감독님한테 또 기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순간들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네. 이번에 그러면 폴리스 다크 아미의 모습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? 네, 아주 대놓고 경찰의 꿈을 이룬 네, 최 소장의 어떤 활약상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묘한...